꽃다님들 아침 식사 하셨어요? 저는 지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방송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김장 하신 분들 계시죠? 김장 하신 분들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동영상을 한번 찍어보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김장 그 동영상 올라갈 때 여러분 저기 뭐더라? 그 김장 육수를 끓이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 김장 육수가 우리 저희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지금 다시마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다시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표고버섯부터 시작해서 진짜 많은 그 종류의 것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황태도 들어가고 뭐 대추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냥 버렸는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약초 자체가 산사유, 산딸나 뭐 오가피 열매 이런 것들은 그냥 그 뭐냐면 조금 이렇게 푹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푹 삶아도 쓴맛이 안 나요 이거는. 근데 이제 약초를 선택함에 있어서 쓴맛이 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약초들은 이렇게 맛간장으로 만들 때는 많이 끓이시면 이거하고 많이 끓이시면 쓴맛이 나기 때문에 그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가 동영상에 보여드렸던 산사유, 그다음에 오가피 열매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그 뭐냐면 쓴맛이 안 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그 육수가 너무 아까워서 지금 제가 이거 맛간장을 만들었는데 어머 여러분 맛이 기가 막혀요. 정말 이거 제가 달인 거거든요. 이거 한 1시간 이상 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이 농도를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맞추세요. 이 농도가 여러분들이 진하게 끓이고 싶으시면 요 자체는 한 1시간 안쪽으로 끓이시면 돼요. 뭐 2시간까지는 안 가셔도 되고요. 이거를 걸러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끓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일주일이나 열흘 있다 다시 끓이셔도 됩니다. 제가 맛간장을 작년부터 이제 만들어서 아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1.7리터 정도 돼요. 이게 요 정도가 여러분. 이거가 한 1개 반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은 어떻게 따지냐면 이 재료가 완전히 잠기도록 간장은 여러분들이 부으시면 돼요.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간장 양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 지금 이 내용물이 완전히 잠기시면 돼요. 그래서 잠겨서 얘를 1시간 안쪽으로 끓이시면 된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아주 맛깔스러운 이렇게 여러분 정말 거짓말도 아니고 너무 맛있어요. 왜냐면 태초도 들어가고 뭐 사과도 들어가고 별거별거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뭐냐면 사과하고 대추 이런 게 들어갔기 때문에 천연의 단맛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하실 때에는 뭐냐면 이게 단맛을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음식을 보여드리면 맛간장은 한 스푼에서 두 스푼, 그다음에 진간장을 같이 섞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 양파도 들어가고 뭐 무도 들어가고 이런 천연의 단맛이 있기 때문에 좀 달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맛이 그 뭐냐면 여러분 좀 이게 진간장보다 일반 간장보다 얘는 싱겁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제가 진짜 어떻게 하다가 이거를 또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했는데 너무 맛있어요. 정말 거짓말도 아니고 맛있거든요. 이거 재탕 하셔도 돼요. 이거 그 다시 한번더 끓여서 이거 다시 육수를 쓸 정도로 좋아요. 김장 육수가 여러분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지금 보시면은 맛간장 요거 우리가 김장 저기
육수 이거 그 건더기를 여기에 제가 빠진 게그 양파가 빠졌잖아요. 파하고 그거 넣으셔도 돼요. 자, 단지. 자, 이거를 걸르면 거의 한 1.7리터짜리가 두 개, 제가 조금 이걸 썼어요, 음식에. 1.7리터짜리 하나하고 아마 1리터, 아마 2리터짜리 두 개는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맛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첨가한 거는 양파하고, 고추도 첨가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고추 첨가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더라, 양파, 파도 첨가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냐면,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이게 제가, 김장 육수 건지를, 김장 육수 건지를, 여러분, 이 건지를, 이게 간장이 완전히, 간장을 써서 완전히 잠긴 다음에 끓이는 거는 1시간 정도 왔다 갔다 끓이시고, 여러분들이 근데 맛간장이요, 상한다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실온에 좀 놔도, 한몇 개월 놔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가 전제가 되었냐면,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맛간장을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최소 6개월 이상은 보존이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제가 테스트를 해봐서 알아요. 왜냐면, 여기에다가 소주를 넣어요. 소주를 여러분 뭐냐면 종이컵에 한 컵에서 두 컵을 넣으십시오. 한 컵에서 두 컵을 넣으시는데, 저는 그냥 이거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 그냥 도수 좀 약한 거, 일반 소주. 얘를 넣었더니 좀 많이 넣으면 이게 30%짜리인가요? 이게 30% 넘는 거잖아요. 요거를 넣었더니 많이 넣으면 음식 맛이 약간 틀려져요. 그래서 이 담금 소주는 넣을 거면 조금 넣어야 되고, 근데 이거를 양을 좀 조절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얘도 넣으려면 한컵 정도 넣어야겠죠? 근데 이제 권해드리는 거는 그냥 일반 소주 드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이 일반 소주를 넣으시면 이 맛간장이 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김장김치 그거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요. 김장김치도 이렇게 지금 육수를 빼서 했기 때문에 김치가 전혀 시지 않아요. 아니. 짜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간 계속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건강이 도움이 되는 거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여러분 뭐냐면 김장에 들어가는 육수를 활용해서 이렇게 맛간장, 김장에 들어가는 육수 건더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맛간장을 만드는 거를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 건더기 버리지 말고 간장만, 진간장만 넣고 끓이세요.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하세요. 이거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여기다 놓고 해야 돼요. 자, 이거는 뭐냐면 제가 좀 여러분, 아무래도 건강을 잃어봤던 사람이라 아마 이런 쪽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는 쪽으로 제가 아마 가는데, 일단은 저염이에요. 저염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혈관 계통이 안 좋기 때문에 너무 뭐그짠 거는 못 먹어요, 여러분. 아주 짠 거는 못 먹는데 지금 일단은 짜지 않아요. 짜지 않아서 너무 좋고요. 아유, 우리 여러분들 그냥 긴장하시느라 힘드셨겠다. 얘는 안 빠져, 왜 이렇게. 죽겠네, 바쁜데. 긴장하시느라 힘드셨겠다. 저도 어저께까지 했어요. 배추가 좀 남아서, 아니, 그게 소스. 그게 좀 남아서, 여러분, 제가 그거를, 어제까지 버무렸어요. 그리고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혹시라도 여러분 김장하다가 양파가 남으시면, 양파를 갈았잖아요. 근데 남으시면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거 부침개를 부쳤더니 무슨 맛이 남냐면 양파깡 냄새나. 자, 이거는 뭐를 만든 거냐면, 여러분 그 양파하고 그 다시마를 넣어서 양파 다시마 맛간장을 만든 거예요. 제가 양파를 10개를 갈았습니다. 제가 갈은 건 아니고 들어왔어요. 10개 갈은 게. 그런데 김장에 넣기에는 냉동실에다 보관을 하셔서 그걸 넣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버리기 아깝잖아요. 저는 웬만한 식재료는 안 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유, 뭐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이 양파 그 10개 갈은 거를 지금 보시면은 이게 500리터거든요. 이 500리터인데 이거랑 그리고 선물용으로 들어온 뭐가 있었냐면 한 1리터짜리 한 거의 1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에 그 뭐가 있었냐면 직간장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직간장보다 이런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직간장보다 들짜요. 그래서 그거를 넣고 끓였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맛간장이 너무 맛있는 거야. 원래 직간장 나중에 해드릴 건데 직간장 맛간장이 상당히 맛있거든요. 그래서 직간장으로 맛간장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직간장으로 맛간장을 많이 하시잖아요.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간장하고 그다음에 맛간장이 아니 직간장하고 그다음에 이 진간장이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양파 10개 갈은 거에 그 진간장 500리터 하나하고 그다음에 직간장 한 1리터 가까이 되는 거 아마 700에서 1리터는 안될 거예요. 700에서 800리터 되는 거를 넣고서 끓였습니다. 끓이는 정도는 한 1시간 정도 끓였고요. 1시간 이상 그걸 끓였어요. 1시간 2시간 그러면 걸러요. 걸르면 이 찌꺼기가 남거든요. 어머, 이거를 버릴까 하다가 제가 이거를 부침개를 해 먹어봤어. 종이컵 반컵에 나중에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반컵에 이 양파 건지를 한 스푼을 하니까 딱 맞더라고요. 간이. 무슨 맛이 나냐면 새우깡 맛이 나요. 그래서 김장철에 여러분 이렇게 양파 이렇게 건지 그 갈은 게 남으시면 이렇게 맛간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 이 맛간장은 여러분 다시마하고 양파 갈은 거를 넣어서 만든 거다라는 걸 알려드릴게요. 맛이 괜찮아요. 이 또한 맛있고요. 이 건지도 여러분 버릴 필요가 없이 부침개라든지 음식에 활용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네. 그래서 이거 알려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막 자꾸 아이디어가 떠올라. 그리고 자꾸 건강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것저것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리고 자 이거 여러분 제가 뭐냐면 아주 귀중한 그돌 가시 들어와서 청가시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맛간장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소금 맛간장. 이거는 그 다음날에 제가 이게 소금을 이거를 이렇게 하고 보여드려야겠다. 이거를 여러분 뭐냐면 잠깐요. 닦고 이게 아무래도 생방이다 보니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자, 이거는 여러분 어저께 보여드렸던 엊그제죠? 엊그제. 제가 만들었는데 청갓 맛간장이에요. 청갓 소금 맛간장. 여러분 담으셔도 돼요. 이거는 제 아이디어로 그냥 나온 건데 이게 뭐냐면 제가 맛을 봤어요. 여기 국물이 우러났잖아요. 그 맛을 봤는데 전혀 쓴맛이 없습니다. 원래 청가 그다음에 돌산가 그다음에 그 저기 뭐냐 홍갓 중에 그래도 제일 쓴게 단맛이 천연의 단맛이 그래도 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이 청가시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가시 여러분 중국에서 그 저는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홍갓은 우리나라 토종 갓으로 알고 있고요.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뭐냐면 이 갓을 여러분들이 뭐 피부 알레르기라든지 뭐 그런 것이 없는 분들은 이 소금 맛간장을 만들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은 제가 한번 더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또 첨가해도 되는 거를 하나가 또 있어요. 뭐 많아요. 여러분, 제가 소금 맛간장을 만들어 봤는데 김치에 넣어도 너무 깔끔하고요. 일단 맛은 깔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파프리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가시라든지 표고버섯 뭐 이제 그다음에 다시마 뭐 이런 것들의 좋은 성분을 우리는 여기 그 소금에 의해서 추출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소주를 안 넣어도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장기 보관을 하면 나중에 누구한테 제가 선물을 한다면 소주를 약간 넣어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음식에 이렇게 넣어 먹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소주를 안 넣어도 괜찮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소금 맛간장을 만드셔도 괜찮다라는 걸 알려드려요. 갓, 그다음에 피망, 갓, 파프리카, 표고버섯, 그다음에 양파도 첨가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를 해야 한다? 절대 싱거우면 안 된다. 싱거우면 동치미화가 된다. 그래서 날달걀을 띄워봤을 때 500원짜리 동전만보다도 더 작게 그게 그 날달걀이 떠야 한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소태야 이 정도예요. 그러면 제가 설명했듯이 그짠 거를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게 뭐냐면은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음식에 사용할 때는 뭐한 스푼, 반 스푼 뭐 그다음에 뭐한 국자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방송을 한번더 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바빠서 방송을 못한 거예요. 여기에 재료를 더 넣을 건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소금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 소금량을 잘못 맞추면 소금을 위에다 더 뿌려놓으세요. 국물이 벌써 이렇게 생겼죠? 소금을 뿌려놓으세요.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이게 쉬면 소금 맛간장이 되는 게 아니고 동치미가 되는데 먹도 못하는 동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짠게 낫다. 그래서 소금이 이렇게 둥둥 떠셔도 돼요. 아니면은 그 소금이 이렇게 뜬게 싫으시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이렇게 나달걀을 띄워봤을 때 500원짜리 동전 그 정도보다도 더 작게 계란이 뜨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결론은 소태가 돼야 돼. 그래야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짠지를 담을 때도 그 정도로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뭐냐면 뭐몇 년을 놔둬도 상하지 않습니다. 지금 3년 제가 보관한 것조차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 국물을 섭취를 하는 거예요. 절대 많이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소금은 걱정해도 안 해도 되는 게 이게 3년, 갓은 3년에서 5년이 이렇게 여러분 놔두면 이게 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한의사 선생님께서.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나중에 소금 있어도 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물기를 얘를 다 빼갖고 얘를 건조기에 소금까지 말릴 거예요. 왜냐면 소금은 볶으면 다이옥신이 나온다고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요. 건조기에서 얘를 갈아서 소금으로 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할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소금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소금이 이렇게 있어도 괜찮다. 그 다음에 고수인 분들은 이거보다 소금량이 적어도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방송 한번 더 해드릴게요. 맛있고요. 일단은 이거 뭐그 여러분들이 김치 담으실 때 넣으셔도 아주 괜찮아요. 자, 여러분, 아이고 제가 고추장아찌 정말 내가 진짜 여러분, 자 여러분. 자, 꼬치장아찌,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제가 보여드리려는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고추장 아치가 너무 잘 됐거든요. 고마지가 일단도 하나도 안 끼고요. 이렇게 다시마를 여러분 위에다가 올려놓으세요. 올려놓고 여러분 방송 때문에 그랬는데 비닐을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그 김장 때문에 이거는 실온에 있다가 얼마 전에 냉장고에 김치 냉장고에 들어갔는데 김장 때문에 다시 나왔어요. 거의 실온 보관했다고 보면 돼요. 근데 보시겠습니까? 너무 잘 됐습니다. 이렇게 너무 잘 됐고요. 정말 맛있어요. 이거 엄청 맛있거든요. 제가 그 유튜브에 여러분들한테 고추장 아치 만드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한번 담으시고요. 일단은 이 고추가 마르지 않는 이유는 여기 보세요. 이렇게 그 뭐냐면 무르지 않는 이유는 밖에 나가도 이게 뭐냐면은 저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노지에서 농사진 거를 산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오래 보관해서 이게 밖에다 놓고 드시는 거는 이렇게 그 뭐냐면은 그 노지에서 농사진 꽃을 하세요. 왜냐면은 그 하우스에서 진 거를 제가 사니까 이게 뭐가 양념이 잘못됐나? 뭐가 잘못됐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물을 수 있더라고요. 그게 좀 틀려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닐 수 있다. 왜냐면 그 노지에서 키운 거는 그래도 안 물르는데 그 하우스에서 속성으로 키운 거는 여러분 그게 물를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고추장 아치 하실 때 이게 뭐냐면은 그 저는 저염을 하잖아요. 저염을 할 때는 여기를 좀 따셔야 돼. 꼭 그 끝에를. 그런 다음에 뭐냐면은 이거는 뭐냐면 끓이지 않고 하는 그 아로니아 액기스하고도 뭐 이렇게 제가 넣고 담은 거예요. 레몬 액기스인가 그거 넣고 담은 건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밖에 안 들어가시는 거는 이거 한 네다섯 번 끓였어요. 뭐냐면은 끓이지 않고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처음에 담을 때는 끓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국물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거를 끓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도 밖에 내놔도 여러분 봐봐. 이렇게 아삭아삭해요. 고추가 아삭아삭해요. 입맛 없을 때 이런 거 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짜지 않습니다. 딱 먹어도 아이고 이만 침이 고이네. 침이 고요. 너무 맛있어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좀 알려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좀 알려드리고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맛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는 거고 제 그 유튜브에 고추 장아찌 거 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하실 때는 고추 장아찌를 하실 때에는 여러분 저기를 하셔야 돼요. 노지에서 농사 진 거. 그리고 이게 뜨지 않게 이렇게 다시마를 하고 여기다가 비닐을 덮어 놓습니다. 하나도 밖에 내놔도 상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짜지도 않아요, 여러분. 먹어보면 보통은 장아찌를 짜잖아. 이거 하나도 안 짜거든요. 그래서 제 레시피를 보시고 테크노다이싱으로 고추장아찌 한번 보세요. 아로니아 넣고 한 거거든요. 이거 해서 한번 드셔보셔도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맛있고요. 일단은 짜지 않고요. 몸에 전혀 부담이 가지 않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는 짜지 않고 건강에 좋은 장아찌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장아찌가 이렇게 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가 담는 거는 그렇게 짜지 않습니다. 저염으로 가는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제가 아이고 이것도 재주긴 재주인 게 배워. 이거 아이디어 돼서 담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그 고추 장아찌인데 여러분 그 당뇨인들이 드실 수 있는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고추, 어우, 장아찌인데 성공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이거. 우리는 음식이 맛없으면 용서를 못해. 근데 성공을 했고, 여러분들한테 거짓 없이 얘기를 해야 돼. 자, 여러분, 이거 다시마. 우리가 저기 육수 내서 했잖아. 이거 덮어놔. 고마지 하나도 안 껴요. 이거 여러분, 100% 이거 밖에 있었던 겁니다. 베란다, 뒷베란다에 있었습니다. 앞베란다 아니고요. 햇빛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 곳에 있었던 거고요. 야, 우리 여러분들 그냥 테크노 다육식물원 들어와서 구독을 그냥 팍팍 눌러야 돼. 어? 설탕을 안 넣고 어떻게 이렇게 장아찌가 될 수가 있냐고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고추장아찌가 됩니다. 자, 당뇨 있는 분들, 아이고, 됩니다. 제가 내년에 이거 많이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갖고.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꼭 담으십시오. 그런데 이거를 딱 먹어보면 어떠냐면 아삭아삭하고 맛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난 이게 너무 신기해, 여러분. 짜지도 않은데 상하지도 않아. 밖에 내놨어. 진짜요. 이거 냉장고에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는데 여름쯤이었잖아요. 더울 때였는데 하나도 안 상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작아작해요.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이거 여러분 끓이지 않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식혀서 육수를 부었던 거고 소주를 부었던 거죠. 일반 소주를 그때 부었죠. 그리고 이거는 끓이지 않고 하는 거였지만 이거를 뭐냐면 싱거워지기 때문에 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다섯 번에서 여섯 번은 그 끓여서 제가 계속 부었어요. 식혀서 붓고 식혀서 붓고 그거를 다섯 번에서 여섯 번을 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여러분 당뇨 있는 분들 아유 어떡하면 좋아. 이거 드셔야 돼. 설탕 넣지 말고 배 넣으면 돼. 배를 그때 제가 레시피 봐야 되는데 여러분 테크노 다육식물원에 당뇨인들이 드실 수 있는 그 고추장아찌 만드는 거 꼭 보세요. 거기 레시피에 간장 하나 간장을 그 용량에다가 이게 1kg로 잡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진간장 한 컵 정도 더 넣으셔도 되고요. 거기에 또 뭐냐면 배를 두 개만 넣었었거든요. 그때 배를 세 개고 네 개고 넣으셔도 됩니다. 와 대박입니다. 정말 해보십시오. 그리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위에 있었던 거잖아요. 다시마만 덮어놨어요. 이거는 위에다가 다시마만 덮어놨어요. 다시마하고 이렇게 누르는 거 있죠? 그거 해놨어요. 이게 보시면 여러분 기가 막혀. 너무 웃겨. 이거 봐. 이게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도. 여러분 정말 이게 하나도 물은 게 없습니다. 물은 게 없습니다. 자 뒤집어서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그 위에 있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뒤집어서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렇게 뻥 이랬다. 이거는 여러분 봐봐. 이렇게 되는 거는 구멍을 안 뜨는 거야. 이거조차도 안 상했어. 안 상하기도 하고 여러분 봐봐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아삭아삭해 다. 와 제가 그 우리 집안에 당뇨 있는 분들이 두 분이 있어요. 내가 이거 그 두 분한테는 보내드리려고. 내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 당뇨 있는 분들이 둘이 있어서 내가 이거를 보내주려고 해요. 이거는 짠기는 어느 정도냐면 이 짠기는 어느 정도냐면 내가 이거를 딱 먹었을 때 여러분 하나도 짜지 않아요. 짜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뭐를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이건 설탕이 안 들어간 거잖아요. 배만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그냥 방송하면서 웃음이 나와. 어떻게 배를 넣는데 천연의 단맛이 나고 우리 당뇨 있는 분들 어떡하냐. 내가 이 당뇨 있는 분들한테 이거 도움이 될 것 같으네. 국물도 맛있어요. 맛도 변함이 없고요. 너무 신기하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뭐냐면 이런 고추장아찌는 사실
진젓을 넣어야 맛있거든요. 그래서 진젓하고 짜지가 않기 때문에 안 짜요. 그냥 먹으면 슴슴해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냥 먹어도 되고, 이거를 어떡하냐면 진젓하고요, 갈치 속젓 있죠. 갈치 젓 그거 부치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나도 안 짜. 안 짜고 맛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설탕이 안 들어가고 배를 그거를 맛간장을 만들어서 넣는데 이렇게 고추가 하나도 안 상하냐. 근데 단지 여러분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얘가 고추가 단단해야 돼. 그리고 노지에서 키운 그런 고추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뇨 있는 분들은 제그 유튜브에 보시면 설탕을 넣지 않고 하는 당뇨인들이 드실 수 있는 고추장아찌 만드는 걸꼭 보세요. 이거 비기트입니다. 왜냐면 나이 들면 밥맛도 없어. 입맛도 없어. 뭘 먹어야 돼. 그럴 때 이거를 드셔야 한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이야, 이거 여러분 비기트야. 단지 이거 여러분 거짓말 아니고 제가 이거 저희 남편분이 본 사람이 없네. 같은 식구라 뭐 보장할 수는 없대.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저는 이거를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밖에다 놨는데 한 여섯 번 다섯 번인가 끓였어요. 그거 새지는 않아 갖고. 왜냐면 이게 국물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설탕을 넣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얘를 여러분 무조건 국물이 생기면 끓였어요. 끓여서 식혀서 그 국물을 벗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 레시피를 드린 거에 간장을 한 스푼을 뭐냐면 한컵 정도를 더 넣었어요. 거기다가 그 레시피에다가 너무 좀 싱거운 것 같아서 한컵 정도 더 넣었다는 거 알려드려요. 거기다 수정을 해놔야겠다. 그걸 안 해놨네. 와, 대박입니다. 이거 어떻게 밖에 놓고 먹는데도 여러분 이렇게 아삭아삭한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설탕이 안 들어갔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아삭한 고추장아찌가 될수 있겠습니까? 그거의 전제는 뭐다? 여러분들이 늦고추가 나올 때 이렇게 뭐냐면 아주 단단한 고추를 노지고추로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우스에서 그 고추를 단단한 걸 사다가 제가 그 고추지를 담아봤는데 어떤 거는 이렇게 물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싱거워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절대 싱겁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거는 고추가 급성으로 이게 성장을 시켰을 때는 햇빛을 안 보고 시켰을 때는 그게 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추를 꼭 그렇게 하셔서 보관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다시마, 여러분 육수 낸거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 다시마에서 좋은 물들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고무줄이 일단은 안 낍니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비닐, 여기에 넣었던 비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저기 있잖아, 그거 일회용 롤 비닐 그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놨습니다. 이렇게만 놨어요. 다른 거한게 없어요. 아, 이거는 이거 안 넣었었다, 여러분. 이거는 저쪽에 있는 거 없고 이거는 이렇게만 하고 여기다가 누름판을 넣었어요. 이게 누름판을 제가 씻어놨거든요. 누름판은 이거 할 때마다 제가 씻어서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비닐은 아까 그 저기에 놔둔 거네요.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와, 나는 진짜 여러분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렇게 했다는 거 보여드리고, 당뇨 있는 분들은 설탕 안 넣고 지금은 못 해요. 배가 너무 비싸잖아. 그리고 고추도 노지 고추가 없으니까 못 하는데, 여러분들이 고추 많이 나올 때, 장에 가시면 노지 고추, 단단한 거 사셔서 그렇게 해서 입맛 없을 때 우리 당뇨 있는 분들 꼭 그렇게 해서 드세요,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저는 나중에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